4월에 열심히 국회의원들 뽑아놨더니 왜 아직도 일 안 하는 거야? 그럼 월급은 줘, 말어. 이와 관련해 여야 지도부가 책임져야 돼. 라며 당 지도부를 비난하고 새누리당의 6대 쇄신안에 대해 일회용 깜짝쇼에 불과하다. 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김성태 국회의원. 그는 누구인가? 새누리당에서 노동계 인사 공천으로 당선된 강서을 국회의원이다. 강서을 대박 871표 차이로 초박빙으로 이긴 운 좋은 사나이. 18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쇄신파 민본 21의 간사로 활동하며 정치개혁에 앞장섰다. 중앙노동위 근로자위원,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노사발전재단 이사 등을 역임한 대표적인 노동계 인사다. 김성태 의원은 박근혜 대선 추대론을 비판하는 비박이다. 그러면 정몽준, 이재옥, 김문수 중에 누가 제일 좋아? 당의 쇄신을 외치는 열정적인 이 남자, 김성태 국회의원, 만나보자! 네,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서울 강서울에서 재선에 성공하신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강서울 지역에서 재선 선거구 생긴 이후로 재선 의원 처음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24년 만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재선이라는 영광을 저에게 줬습니다. 예, 거기서 아주 또 민주당의 아주 강하신 분이죠. 예. 김효석 전 의원을 이겼습니다. 예. 어디에 그 비법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참 민주당의 김효석 의원은 존경하고 참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분 지역구가 전라도 네. 곡성굴에 네. 이런 장성 지역에서 내리 삼선을 하신 분이고 네. 저희 지역에 이렇게 오신 지는 그렇게 오래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저는 4년 동안 내리 발품 팔고 또 우리 지역에 많은 주민들과 소주 막걸리 마시면서 또 우리 지역에 많은 여성 주민들과 함께 애들 키우는 문제, 어르신 모시는 문제, 예. 또 장바구니 네. 물가 문제 이런 거 허심탄회하게 발로 뛰면서 이야기한 게 이길 수 있었던 네. 그런 그래도 900표밖에 차이 안 났어요. 아슬아슬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4년 네. 동안 참 이번에 위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 이 저기 의원으로서 이번에 수도권에서 이기신 분들 특히 강남 상구하고 뭐 일부 지역 아주 튼튼한 지역 빼고 예. 나머지 분들은 상 줘야 될 것 같아요. 상 새누리당에서요. 아니 뭐 상 받을 정도는 아니고 네. 당 지지도보다는 훨씬 개인적인 지도를 높게 가지고 이제 당선됐다는 큰 의미를 잡습니다. 네. 특히 흔히 말하는 강남 상구와 용산 양천 목동을 제외하고는 은평의 이재호 선배, 네. 서대문의 정두원 의원, 네. 양천의 김용태 의원, 네. 저 이렇게 정도가 꼽을 수 있는 거죠. 아, 참 대단하십니다. 이번 달 월급 이제 곧 며칠 후면 받지요? 20일 날입니다. 20일 날? 예, 네. 며칠 후면 이제 받는데 그 돈 받을 자격 있습니까? 아, 저는 요즘 국회의원 이 세비 월급 이거 받는 문제 가지고 무노동 무임금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니까 사실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국회의원 됐나 싶을 정도로 자괴감이 아주 컸습니다. 네. 특히 개인적으로 지난 8일, 9일 천안 지식 경제부에 네. 공무원 연수원에서 1박 2일 연수를 하는데 당 지도부가 6대 쇄신안이라는 것을 들고 나와가지고 네. 뭐 그 중에 이제 특히 이 지금 질문하신 네, 무노동 무임금 저게 나오네요. 불체포 특권 포기, 뭐 네. 영리 목적, 겸직 금지 저거 다 진짜 없애야 됩니다. 네. 종신연금 120만 원 이것도 문제 많죠. 네. 국회 폭력 반드시 없어야죠. 네. 네, 윤리 특위에 진짜 국회의원들끼리 하면 안 돼요. 민간이 네. 참여해서 객관적으로 봐야죠. 네. 네. 저는 뭐 6대 세션은 근본적으로 국회가 근본적으로 계획되고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내용들입니다. 네, 민주당이 어쩌면 한 방 맞았죠. 이거를 민주당에서 먼저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반성하고 좀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특히 이제 이 쇄신안이라는 게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특히 공당인 우리 새누리당이 차질 없이 이 쇄신안을 완수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자, 이걸 왜 쇼라고 하셨습니까? 왜 이걸 저는 이런 겁니다. 6대 쇄신은 이거 하자, 없애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이걸 깜짝 쇼다 이렇게 비판하냐? 저는 18대 국회에서도 국회의 쇄신과 국회 변화를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런 좋은 쇄신을 우리 전체 동료 위원들의 참여와 네. 또 논의 구조를 거친 다음에 이 결과물을 우리가 같이 힘있게 추진해야 되는 것인데 네. 오늘 연찬에 오라 그래서 갔더니 그냥 덜컥 내란 거죠. 네. 그럼 불체포 동의안만 보더라도 네. 그 특권을 포기하는 거 좋아요. 네. 방탄국회 없애면 되는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네. 네. 범죄 저지른 국회의원들 네. 방탄국회로 그 사람들을 그냥 보호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무슨 저런 국회가 있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한편으로는 또 헌법 사항이 헌법 조항으로서 국회의원은 입법권을 행사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네. 그만큼 또 사법부로부터 일정 부분 또 독립돼 상권이 분립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뭐 검찰이나 또 사법부에서 금방 체포영장 쉽게 돼가지고 국회의원이 뭐 체포되면 이건 진짜 국민의 뭐 과거의 군사정권 때나 네. 뭐 이런 특히 뭐 이런 때 국회의원이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도 헌법에 보장돼 있는 국회의원의 어찌 보면은 권리를 명시해 놓은 네. 것인데 이거는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네. 그럼 누가 뭐라고도 여야 간에 합의가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네. 그리고 국민들의 동의까지 얻어야 되죠. 개헌하려면. 그런 상황을 어느 날 지도부가 이걸 덜컹 가져놓았다 그러면 이거는 나는 맞지 않다는 것이죠. 충분히 논의를 거치고 그 내용에 헌법을 고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꼼꼼히 살펴서 나눠야 되는데 네. 이거 그냥 국민들 언론에 내보이기 위한 이건 깜짝쇼다 저거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딱 얘기하셨습니까? 연찬에 가서 야 너희들 왜 깜짝쇼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불체포 동의안 문제 이 특검 폐지하는 문제하고 그동안 이제 국회에 무노동 무임금제를 이제 도입하겠다. 네. 저는 사실상 산업 현장에서 약 23년 동안 시민사회 노동운동을 해왔습니다. 사실상 이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것은 산업 현장에서 노사 간에 단체 교섭을 해가지고 네. 그 협상이 결렬돼가지고 노동자들, 노동조합이 이제 파업으로 들어갔을 때 네. 파업에서 일을 하지 않으니까 임금을 주지 못한다. 이게 흔히 말하는 노사관계의 어떤 무노동 무임금의 일반 원칙입니다. 네. 이걸 어떻게 그대로 국회에 들고 와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거죠. 지금 노동계에서도 이 무노동 무임금 이걸 제일 그 참 노동자 탄압 수단으로 산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노동자들이 자기 권리 이해관계를 위해서 파업을 하지만은 네. 최소한의 생계를 이렇게 유지 지연시켜주는 것은 이거는 인간적인 도리다. 네. 그래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지금 노사관계법에는 파업에는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지만은 그래도 인간적인 도리를 기업이 해줌으로써 그 다음에 그런 사업장은 파업이 잘 일어나지가 않아요. 하지만 기본급 정도. 그러니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지비. 하지만 무노동 무임금이다. 너네들 파업했으니까 우리는 직장 폐쇄하겠다. 그리고 무노동 무임금이다. 철저하게 이렇게 감정적으로 노동자를 한마디로 무시하면서 끝까지 한번 가볼 때까지 한번 가보자. 그런 기업은 매년 노사 붕괴가 반복된다는 것이죠. 네. 자, 그런 측면에서. 그 통계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통계가 있군요. 그런 측면에서 이 무노동 무임금을 그럼 일을 파업이 이루어졌을 때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 되지 않는 그 임금을 국회에서 그럼 지난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 5월 30일 날 이제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네. 저는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이 개헌되자마자 어제 새벽에도 아침에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서 이 참전 군인들이 이렇게 국군묘지에 이렇게 참배가는 이런 분들 새벽에 가서 잘 다녀오시라고 인사하면서 그분들 하는 이야기가 왜 참전 수당 안 올려주느냐. 민주화 수당이다 뭐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대우를 국가가 헤어주는데 네. 오늘날 이 대한민국을 지켜온
그리고 우리 목숨을 바쳐서 지켜온 우리들은 쥐꼬리만한 참전수당 주는 거예요. 대한민국 이거 잘못된 거다. 네. 국회의원 니네들 뭐 하냐? 네. 새벽부터 저는 질타받으면서 네. 그런 정책에 관한 내용을 참전 군인들로부터 저는 받았습니다. 네, 참전수당 올려야 됩니다, 좀. 네, 예, 올려요, 올려주세요, 좀. 네.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네,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이런 주세요. 것들이 바로 국회의원 활동입니다. 네. 이런 활동을 또 계속했고, 저 같은 경우도 우리 국회 개원되자마자 우리 당론으로 비정규법을 1호로 이렇게 우리 당이 국회에 발의했지 않습니까? 네. 그 비정규법안 원래는 김성태 의원 대표 발의로 이렇게 국회에서 제일 먼저 1호 법안을 제가 발의하려고 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새누리당이 우리 국민들에게 비정규직의 진정한 차별과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서 이 법은 우리 당론으로 네. 제출하겠다. 그래서 양보해라 그래서 제가 흔쾌히 양보했습니다. 네. 그럼 그 입법 활동을 준비하는 그 많은 시간들 제가 놀았습니까? 국회 문호동 무임금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국회가 파업을 했을 시에 우리 국민들이 저 친구들 일안 하겠다는데 임금 주지 말아야 되는데 네. 근데 이건 아니라는 거죠. 문호동 무임금을 산업 현장의 노사 간에 이렇게 쓰여지는 일반적인 원칙을 헌법기관인 이 네. 국민의 대표인 문제가 있다 국회의원들이 이거죠. 이렇게 제시하는 네. 건 저는 맞지 않다는 네. 거죠. 비정규직을 우리 김성태님 원래 줄 서서 밤새서 거기 앞에 서신 분이 우리 김성태 의원이시죠. 그렇습니다. 비정규 차별 개선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을 만드는데 저도 밤을 많이 네. 새웠죠. 그리고 뭐 아까 뭐 참전 용사했지만 제가 좀이란 표현했지만 좀 많이 올려줘야 돼요. 우리나라 위해서 목숨 그렇습니다. 바쳐서 하신 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그분들을 분들의 나라가 대우를 해줘야죠. 그죠? 그렇습니다. 독립운동 하신 분들 자녀분들도 대우해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의 그런 정말 간곡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빨리 개원을 해야 된다. 네. 지금 제가 볼때 의원님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근본적으로 당 지도부가 지금 마음에 안 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죠? 저희 새누리당이든 민주당이든 그러면은 6월 5일까지 19대 국회를 개헌해야 된다는 것은 국회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국회 임기가 개시되고 난 일주일 안에 국회를 개원해야 된다고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야 의원들의 교섭권을 정권을 위임받아가지고 당 원내대표들이 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여야 간에 새누리당 우리 이양구 대표님과 민주당의 또 박지원 박지원 대표가 협상을 했어요. 네. 제가 볼 때는 이거 한마디로 형식적인 협상인 겁니다. 네. 언제 자기네들이 팔 걷어붙이고 국민들이 국회 개헌을 하루빨리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 밤새워서라도 지금 상임위 배분관계 이거 한번 논의해보자. 네. 그리고 뭐 너네들 국정조사 하자는 게 뭐냐. 이 정치적인 행위 하려고 하는 것 말고 진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민생 법안 다루고 이 많은 사회에 혼란스러운 이런 행위들 우리가 빨리 바로잡고 그런 국회의원 본연의 활동을 빨리 하자. 그렇게 팔 걷어붙이고 맨날 며칠만 밤새웠으면은 개헌을 할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TV 카메라 앞에서나 이렇게 개헌을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고민하는 형식 정도 비췄지 양당 원내 지도부가 법정 국회 개헌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다는 겁니까? 진정성이 그런 떨어졌죠.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네. 그런 국회 개헌을 기존 법도 제대로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소홀히 해놓고 엄격하게 양당 원내 지도부는 직무유기예요, 이거는. 국회 개헌의 책임은 양당 원내 지도부입니다. 네. 그걸 자기네들이 직무를 소홀히 해놓고 그 책임을 전체 국회의원들한테 다 전가시킨 결과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특히 집권당인 우리 당 같은 경우는 지금 150석을 줬습니다. 지난 4월 총선을 네. 통해서. 그러면은 굳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자기 당의 정치적인 이해와 목적을 위해서는 이 국회를 갖다 볼모로 잡고 있다 그러면, 우리 이양구 원내대표님은 우리 당 국회의원들 150명, 6월 5일날 정상적으로 국회 개원한다. 그리고 선진통일당 국회의원님들에게 협조해달라. 네. 정상적으로 국회법에 의해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개원할 거니까 좀 도와달라. 민주당하고 협상이 잘 안 됐다. 네. 협상해가지고 이렇게 합의에 의한 개헌이 되면 더 좋지만은 네. 그렇지 못하는 현실인 것 같아. 또 무소속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6월 5일 날 정 안 되면은 새누리당이 중심이 된 그런 국회 개헌이라도 해야죠. 하지만 단독 국회 개헌이라는 그 부담은 본인들이 지기 싫어하는 겁니다. 네. 아, 그렇게 하고 갑자기 문호동 무임금을 국회에 네. 들고 나오는 것은 난 이건 네. 바람직하지 네. 않다는 거예요. 법정 개헌이를 이렇게 안 지키는 것도 진짜 직무유기로 해서 양당 책임 있는 지도부들은 국민이 진짜 어떻게 뭐 벌금을 매기든가 뭘 해야 되죠. 그래서 이번에도 아까운 세금 저는 안 나가고 있는 이런 겁니다. 새누리당 우리 의원들이 우리 이양구 원내대표께서 문호동 무임금 들고 와서 우리가 세비 반납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이렇게 무마해버린다면 이거는 일회용이에요. 근본적인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법정 국회 개헌일을 준수하지 못하는 양당 원내 지도부는 그 책임을 지고 앞으로 무조건 사퇴하는 그런 전통이 서버린다면 네. 자기네들이 원내대표 더하기 위해서라도 그 어렵게 원내대표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국회법에 정해진 개헌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거 보시는 이한구 원내대표나 박지원 원내대표가 할 것 같은데 테레비 보면서 저는 해야 된다고 김성태 봅니다. 의원 당신이 원내대표 한번 해봐 또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제가 원내대표 시켜준다 그러면은 저런 식으로 형식적인 국회 개헌을 위한 협상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초선 의원 줄세우기 통해서 국민들에게 깜짝 쇼한 것이다. 초선 의원 줄세우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초선 의원 줄세우기. 제가 새누리당 연찬회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거죠. 6대 세신을 들고 나와서 사실상 지금 한 60% 가까이가 초선 의원들이 그날 연찬회에 이렇게 쭉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네. 그분들이 지금 국회를 몰래 어떤 내용을 알고 지금 사실상 당 지도부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뭐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또 반문을 하겠습니까? 그냥 얼마 전까지 공천권을 행사한 그런 주류들에 의한 그분들이 지금 원내 지도부가 되어 있으니까 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온 쇄신안이라는 거 이거 그냥 뭐 무조건 들어줘야 되는 거구나. 마치 경은 국회 이때 이런 쇄신안 처리하지 않으면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걸 들고 나오는 그 모습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식 네.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이 초선 의원들 줄 세우기 정말 모양새는 안 좋지 않게 비쳤습니다. 네. 왜 6대 쇄신안을 먼저 그날 연찬회 하기 전에 우리 원내 지도부는 언론 통해서 싹 풀어버렸다는 거죠. 네. 그러면 연찬회에서 뭘 어떤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건 뭔가 이제 절차상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정당 정치라는 것은 원칙과 절차인데 그 절차 측면에서 정말 잘못됐다 이런 얘기시네요. 네, 아주 용기 있는 자기 당에 대한 어떤 자성의 목소리를 요구하는 용기 있는 김성태 의원의 목소리로 보이고요. 자, 지금 이제 대선 정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경선 앞두고 있고 그러는데 이 대선에 대해서 MB 정부에서 기득권 행사하고 유지해온 사람들 그 기득권 포기하고 대통령 출마 나서지 좀 말아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 대선 경선을 보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저는 그렇습니다. 네. MB 정부에서 호가호식 한 사람들을 절대 이번 뭐 대선에 쉽게 국민들에게 심판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 저는 18대 국회의원 때 분명히 했습니다. 네. 그분이 누굽니까? 임태희 실장하고 이재우 의원입니까? 아니면 뭐 구체적으로 제가 네. 이야기는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네. 그때도 안 하고 지금도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랬었기 때문에 이번 12월 대통령 대선을 앞두고 우리 당내에서 지금 현재 많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통령 후보 경선 방식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갈등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18대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듯이 당이 이 경선 룰 문제 때문에 지금 황우여 당 대표께서 지금 기존의 당원 당규는 이건 절대 불변의 법칙으로 손대지 못하고 그냥 이대로 가야 된다. 네. 뭐 이렇게 옹졸하게 당을 운영하다가는 당이 우리 국민들에게 독단적으로 독선적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지금 이 당은 박근혜 당이에요. 네, 오픈 프라이머리 완전 국민 경선제를 해야 된다는 주장.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우리 당원 당규상에 있는 정해져 있는 경선 룰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도 항상 개정 보완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있는 것이고 국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듯이 우리 당원 당규도 시대적인 상황과 우리 국민들의 바람이 너 새누리당 후보 니들 기존의 당원 당규 이렇게 선출 방식보다는 보다 국민이 다양하게 참여해서 선출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그렇게 따라가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당원 당규가 무슨 불변의 원칙이고 법칙입니까?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 새누리당이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은 특히 민주당 지금 현재 자기네들끼리 경선 후보를 만들어내고 또 밖에 있는 후보와 최종적인 또 네. 후보까지 만들어내겠다는 네. 그런 이중 경선제 뭐 이렇게 나오는 이벤트를 크게 네.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당내 경선마저도 지금 여차 잘못하면 무산돼 버린다는 거죠. 그럼 과연 박근혜 후보자 혼자 등록하고 치르는 그런 초대 그 모양새 정말 저는 좋지 않을 거죠. 그래서 설사 이 지금 흔히 말한 비박 후보라는 사람들이 지금 황우여 대표님이나 또 박근혜 후보 측에서 많은 분들께서 네. 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당이 처해 있는 이 현실을 인식하고 아, 그 사람들의 목소리 좀 더 귀담아 들어주고 경선룰 방식에 대해서도 폭넓게 봐야 된다. 폭넓게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박근혜 의원을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으로. 저는 앞으로 이 오픈 프라이머리로 우리 대통령 후보를 선출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박근혜 후보를 뛰어넘지 난 타 후보들이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난 절대적이라고. 오픈 프라이머리 하더라도 완전국민 경선제 하더라도 어차피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저는, 된다. 그러니까 저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단언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단언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박근혜 후보 원칙의 정치인이라는 건 저는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네. 그 원칙이 고집으로 비춰지고 또 아집으로 비춰져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흘러가다가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당이 누가 뭐라 그래도 박근혜 당인데 네. 독단적으로 독선적으로 국민에게 비춰지면 과연 우리가 연말에 대선에서 우리 새누리당이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번거롭고 어렵고 힘듭니다. 많은 비용이 또 들어가야 되는 이 어려운 이 작업. 이 결심하기라는 것은 쉽지 않죠. 네. 그렇지만은 당내 합의, 국민 합의과 통합을 이루는 우선길이라 생각하고 결심해 주셔야죠. 네. 만약에 화합이 안 돼가지고요. 비박 주자들이 뭐 지금 탈당 분위기도 조금 보이거든요. 약간. 네. 그래서 탈당이 만약에 이루어지면은 김성태 의원한테 야, 너도 우리 같이 가자. 네. 이렇게 얘기하고 야, 지금 현 지도부가 전혀 태도가 바뀌지 않고 저렇게 아까 지금 말한 독주, 아집으로 계속 간다면 그걸 이유로 해가지고 탈당을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제가 지금 조금 당 지도부에서 쓴소리를 뱉고 있다고 해가지고 네. 뭐 그 사람들이 이 갱선 방식에 불만을 품고 탈당한다 그러면은 저는 그분들하고 같이 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당을 끝까지 지키겠다. 이 당이 저에게 재선이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해 줬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이 경선룰은 후보자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자기가 후보자가 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한 그런 싸움 아닙니까? 네. 이 싸움 방식은 대다수의 의원들이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죠. 네. 다만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지금 당이 박근혜가 가진 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표께서 가진 자니까 양보 좀. 가진 자가 100%라 이 이야기입니다. 네. 대표적 노동 전문가세요. 뭐 경력을 보시면요. 뭐 전혀 새누리당이나 한나라당하고 좀 맞는 게 없습니다. 보니까. 그죠? 민주평통자문위원 자문위원도 하시고 뭐 이게 뭐 전혀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수라고 그러는데 우파 보수의 당 지금 새누리당 여당을 얘기하는데 전혀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새누리당 이 밥을 먹으러 여기 들어오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이 너무 보수 우파적인 어떤 그런 정당으로서의
기치와 가치에 이렇게 함몰되다 보면은. 네. 머리띠 뭔, 저기는 한나라당 냄새가 전혀 안 나요. 아, 예,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노동운동 한참 할 때. 네, 노동운동 많이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수 우파의 입장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정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또 사회적 약자, 사회적 차별과 이 불평등으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노동자들, 또 소외계층, 취약계층. 이 사람들은 그럼 민주당의 전유물이 돼서는 절대 우리 새누리당은 성공한 정당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 우파 정당이라도 저희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비정규직의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또 소외 취약계층의 그 입장들이 적극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그런 당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네. 새누리당에 필요했던 겁니다. 지금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은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주변에서 노동운동 하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야 김정태 배신자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아 저는 뭐 그런 들어... 소리를 들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대려 자기들 문제를 지금까지 좀 소외시했던 흔히 말하는 보수당에서 그래도 자기들 문제를 가장 많이 동료 의원들에게 이해시키려고 그러고 또 대변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 4월 총선에서 수도권에 네.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살아남는 그런 네. 계기가 된 거죠. 네. 대통령께서 이제 지난 18년 때 어쩌면 공천에 도움을 주셔서 이렇게 공천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대통령 측근들의 임기 그 위기 여러 가지 그리고 불법 사찰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저는 뭐 누가 뭐라 그래도 18대 국회를 국회의원 배지가 달기까지 흔히 말하는 친이 MB 이명박 대통령의 어떤 적극적인 권유로 당시 한나라당에 들어왔습니다. 네, 국회 왔죠. 저는 18대 국회의원 내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은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특히 국민들 무시하고 정부의 어떤 정책만이 옳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고집 피우고 계속 일방통행식으로 국정운영하는 그런 강요에 대해서는 VIP께서 대통령께서 정말 호된 채찍질을 하지 않으면 이 정권 어려워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대통령으로부터 결코 뭐 그동안 한 번도 제가 개별적으로 청와대 이렇게 네. 들어가서 뭐 만찬이나 오찬을 한 적은 개별적으로는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대통령이 결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내곡동 사저 문제, 불법 사찰 문제, 네. 그리고 좀 일방 통행식 네. 국정 운영을 한 강요들 이거 지금이라도 넣지 않습니다. 바로 잡아 주셔야 됩니다. 네, 바로 교체하라. 바로 잡아. 지금 당장이라도 교체할 사람이 있으면은 네. 교체하고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죠. 네. 너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초리를 들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는 겁니다. 네. 당보다 위에 있는 조국 앞에서 국민 앞에서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실 건지 4년 동안 제가 시간 딱 30초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당이 연말 정권 재창출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무서운 사람이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국민들 모시고 받들고 하는 정치 위해서 지금 옹졸하게 보여질 수 있는 이 오픈 프라이머리 논란 이거 다 접어버리고 우리 전체 당이 진정한 민생 정치 국민들의 아픈 생활상을 보다듬는 그런 정치로서 국회가 빨리 개원되고 좀 양보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대통령 경선 룰도 네. 전체가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경선 룰을 채택해서 연말 대선에 우리가 화합되고 단합된 모습으로 국민 경제를 안정스럽게 이끌어가는 그런 집권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하여튼 그 개인의 탐욕 같은 것들을 잘 좀 질타해주는 우리 김선태 의원 그런 거 잘 하지 않습니까? 쓴소리. 네, 그렇습니다. 좀 잘 하시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 위해서 지금 말하신 거 약속 지키시기 바랍니다. 국민 그러니까 이양구 원내대표님과 박지원 원내대표 네. 이 방송 보시고 네, 내일 알겠습니다. 당장이라도 국회 개원 밤새서 합의해 빨리 해라.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부지하고 불온하면 불역군자호하라. 네, 제가 좋아하는 논어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화를 내지 않으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화를 내면 뒤돌아서 후회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